대략적으로 K5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장기 렌트 견적을 낼 건데, 자, 뭐 장기 렌트 견적이야 뭐 정말 뭐 국내 업체 한 13군데, 15군데 뭐 이렇게 정하는데, 이 13군데, 15군데 이제 제가 다 다룰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그 13군데, 15군데에다가 계약을 다 넣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뭐다 계약 뭐 약정이 좋은 곳도 있고, 이제 고객 친화적인 성향의 약관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고, 뭐 위약금이 좀센 곳도 있고 안센 곳도 있고, 그 대신 월 임대료가 좀 저렴한 대신 나중에 가서 돈을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다양한 이제 각색의 그런 캐피탈들이 있는데, 그 캐피탈들을 가격 비교까지 다 하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한 3시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소득 증빙 없이 뭐 고객 친화적인 성향에서 계약이 가능한 이제 현대캐피탈 견적을 제가 먼저 일단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현대캐피탈 견적이 K5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이제 다른 캐피탈과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까지 한번 확인하는 거까지 이제 그 전보다 더 괜찮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제가 이거 견적을 낼 겁니다. 기아자동차 특판 견적으로 낼 거고, K5. 자, 이건 안 보여줘도 이해해주세요. 영업 기밀이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 제일 많이 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통 10분 중에 9분 이상이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는데, 만 26세 이상은 계약하고요. 그 다음에 48개월로 계약하시고, 초기 비용 없이, 연간 주행거리가 2만 키로 이하로 지행하시고, 그다음에 정비는 불포함으로 하시고, 뭐 이렇게까지 요런 조건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월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10분 중에 9분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하니까 요거 기준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봐 드리고, 만 26세로 진행하면은 월 임대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현대캐피탈 좀 종특인데, 키로스 특약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2만보다 25,000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고, 25,000km보다 3만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K5는 3만 키로가 넘더라도 더 2만 키로나 3만 키로보다 2만 키로와 25,000km보다 더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것 먹는 트림으로 2,339만 원짜리 견적을 내봤더니 임대료가 43만 원으로 계약이 진행이 가능하네요. 특판 견적 기준으로. 자, 이거 지금 6월 24일 기준이니까 7월 달엔 또 견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략적으로 K5를 만 26세 이상으로 해서 48개월로 계약을 하고 초기 비용 없이 연간 2만 키로 이하로 조건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43만 원 정도부터 생각하면 되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업체별로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저렴한, 현대캐피탈이 얼마나 저렴한 건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대략적으로 한번 제가 이걸 견적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캐피탈 기준으로 했을 때월 임대료를 보니까 43만 원에 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43만 원, 지금 뭐 BNK 캐피탈, 뭐 이제 JB 우리 캐피탈, KB 캐피탈, 뭐 여러 캐피탈들이 이제 쭉 견적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보니까 월 임대료가 43만 원 정도면 43만 원 더싼 데가 우리 카드가 있네요. 그 다음에 43만 원보다 더싼 데가 아주 캐피탈이 있네요. 그 다음에 KB 캐피탈이 좀 비슷비슷한데,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수 시 총금액을 따져봤을 땐 3200, 3100, 오, 아주 캐피탈이 꽤 견적이 괜찮게 나오죠? 우리 카드도 꽤 괜찮게 나와요. 근데 우리 카드는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게 뭐냐면, 우리 카드는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사고 이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휀다나 이제 뭐 트렁크나 이제 뭐 이런 범퍼를 제외한, 이제 앞범퍼 뒷범퍼를 제외한 다른 부위들을 이제 교환을 했을 땐 나중에 반납했을 경우 그 사고 시 감가가 있어서 차량가 대비해서 뭐 1%에서 2%, 뭐 많게는 3%까지도 그런 이제 감가 비용을 내야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우리카드나 이제 삼성카드, 삼성카드는 아니고 우리카드랑 신한카드가 아마 저기 그런 사고시 감가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다 이제 수입차일 경우에만 감가 조항이 있는데, 국산 차량에도 이제 감가 적용을 하는 게 우리카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카드가 아무리 싸도 진행을 안 합니다. 보통은 제 개인적인 성향은 그래요.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금 견적이 아주 괜찮게 잘 나왔는데, 아주캐피탈은 소득증빙이 가능해야 돼요. 소득증빙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신용이 좋지 않은 이상은 담보도 좀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무담보로 계약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같은 것도 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심사조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지금 이제 43만원이냐 VS 인수가가 지금 지금 인수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100만원과 1120만원과 1140만원 인수가는 현대캐피탈이 좀 더 저렴하네요. 실제로 따져봤을 땐 요거랑 요거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월 임대료가 2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주캐피탈로 갈 텐데,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 사고시 대차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 100% 고객님 과실을 하더라도 대차를 제공해주는 거, 그 다음에 손사고시 이제 50만원만 납부하면 면책이 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만원 정도 차이라면 저는 이제 현대캐피탈로 계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봐 드렸고, 자 이제는 현대캐피탈이 뭐 이제 K5로 계약을 진행한다 했을 때 요 조건이면 괜찮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김실장 추천트림으로 했을 때에는 월 임대료가 얼마 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보죠. 43만원이냐 46만원이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2545만원짜리 2339만원짜리의 차이가 200만원가량 차이가 났는데, 자 지금 200만원가량의 차이가 났는데 월 임대료가 462,000원과 43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200만원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대략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내가 이제 꼭 김실장이 추천하는 트림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 가격에 이제 그 100만원 정도 추가되는 옵션을 넣는다고 하면 아 저 월 임대료가 15,000원 정도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이제 내비게이션 추가한다 그러면 93만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2545만원짜리 더하기 93만원을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461,000원짜리가 나왔으니까 100만원 정도 추가하니까 15,000원 정도 더 올라간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47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75,000원이 실제로 나온지 보자고요. 자 가격에 2639 38 0000을 입력하고 견적을 확인해 보니까, 자 아까 475,000원 정도가 나오면 그 가격이 대충 맞다고 했잖아요. 볼게요. 2638만원. 자 아까 우리 그 93만원을 추가했더니 월 임대료가 정확하게 15,000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자 엑셀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이걸 내비를 추가했다 치고 여기다 스타일업까지 또 추가해서 93만원이 올라간다 그러면 49만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월 임대료를 대략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K5 옵션을 이제 정한다 생각했을 때 아 이 옵션을 넣으면은 아 한 15,000원 정도 올라가겠구나 라고 보시면서 계산을 하면 돼요. 100만원 정도가 추가되면 15,000원 정도가 월 임대료로 올라간다. 쉽죠? 자 그러면 이거 이후로 풀옵션 견적 얼마인지 보자고요. 장기 렌트를 해야 한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장기 렌트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정말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고객들도 이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진행하려 그러면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최 팀장님이 이제 그런 컨셉으로 한번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드릴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부할게요. 자, 3223만원짜리가 풀옵션 차량이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아까 김실장이 출연한 드림 2545만원짜리를 했더니 가격 차이가 678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만원 올라갔을 때 그 15,000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15,000원 곱하기 거의 한 7배 하면 되잖아요. 10, 100, 1000만 곱하기
7개를 하면 10만 5천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0만원 정도가 요 46만 1000원짜리에서 아마 56만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 이거 지금 생 라이브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원테이크 녹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56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풀옵션으로 32230000을 넣어서 진행을 하니까 다행이다. 진짜로 100만원은 15,000원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맞아요. 자, 562,000원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K5 견적을 낸다 싶을 땐 자,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46만원이다. 그럼 여기서 공인님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15,000원 정도의 월임대료가 올라간다 라는 결론이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건 먹는 옵션, 가장 K5 2.0 가솔린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무담보 기준으로 했을 때 43만원이다. 그 다음에 풀옵션으로 했을 때는 56만원이다. 여기에서 차량가가 2,339만원인데 여기서 100만원을 추가할 때마다 월임대료가 15,000원씩 올라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풀옵션 차량이 56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른 것들 이제 또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 자, 어차피 똑같아요. 만 21세로 진행을 한다 했을 땐 월 임대료가 얼마 올라갈까요? 라고 보시면, 자, 요건 따로 표를 만들지 않고 그냥 가격만 안내해 드릴게요. 풀옵션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 21세로 변경을 하면 56만원에서 622,000원이 돼요. 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실제로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622,600원이거든요. 그래서 빼기 우리가 아까 저거 알려드렸었던 요거 562,870원을 하면 59,000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저기 만 21세로 계약하게 되면은 6만원 정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저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545만원짜리 차량을 만 21세로 계약을 하면 만 21세 계약 견적이 514,910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만 26세로 계약하면 461,560원이 나왔으니까 53,000원. 그러면 우리가 만 21세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월 임대료에 약 5만원 정도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증금을 30% 넣어주면 월 임대료가 얼마가 차이가 날까요? 인데, 자, 우리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받는 거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은행 이자만큼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2545만원짜리 우리가 김 실장 추천하는 게 가장 계약 많이 하니까 이거 기준으로 한다 했을 때 보증금 30%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면 432,630원 정도가 떠요. 그러면 약 3만원 정도가 빠진다. 보증금 30%를 넣으면 3만원 정도가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보증금이 아니라 우리 그 막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K5 25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월 25만원만 내면 K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들이 보통 선납금 30%를 넣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월 임대료가 얼마 나오는지 실제로 25만원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무래도 중간 트림이니까 25만원까지는 안 나오고 28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자,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의 금액이 정확하게 770만원 정도거든요. 이 770만원짜리가 48개월로 분할을 해서 약 월 임대료에서 16만원 정도가 보증금 그죠, 이 무담보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일단 복사를 하고, 자, 461,560원에서 빼기 아까 붙여넣기 하는 요 금액을 집어넣으면 30만 1000 얼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고객님이 700만원 정도의 그 납입해주는 그
저 금액이 한꺼번에 700만 원이 다 빠진 게 아니라 매달 18만 원 정도가 빠지니까, 16만 원 정도가 빠지니까 약 여기다가 한 이자를 2만 원 정도 더 해줘가지고 월 임대료가 27만 원이 28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아 그러면 내가 선수금으로 30%를 넣어준다고 하면 월 임대료는 대략 18만 원 정도가 차감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할인이 아니에요. 고객님이 미리 납부하신 금액에서 차감을 시키는 겁니다. 770만 원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수금 30% 정도를 넣어주면 월 임대료가 46만 원에서 이거를 한 번 더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보증금 30%를 넣어주면 3만 원 할인이 돼서 46만 원이 아니라 43만 원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선수금 30%를 넣어준다고 하면 18만 원 정도가 차감이 되어서 나중에 770만 원을 돌려받지 않지만 28만 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K5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 26세 이상이 48개월 동안 초기 비용 없이 연간 2만 키로 이용하고 정비 불포함으로 진행한다 했을 때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차량은 43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김 실장이 추천하는 옵션으로 집어넣으면 46만 원, 풀옵션으로 하면은 56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보증금 30% 정도를 넣어주면은 3만 원 정도가 빠지면서 뭐 40만 원의 계약이 가능하겠고, 43만 원의 계약 가능하겠고, 약 53만 원 정도의 계약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선수금 30%를 넣어준다 할 때는 18만 원 정도가 차감이 돼서 요것도 뭐 한 20만 원대, 이게 28만 원, 요게 조금 18만 원 정도보다 더 빠지겠죠? 한 이것도 계산해봐야겠어. 56만 2,870원에서 선수금 30%를 뺐더니 33만 3,410원이 빠졌어. 어 그래요. 납부한 금액이 더 크니까 이거는 22만 원이 차감이 돼갖고 33만 원으로 계약이 진행 가능하네요. 실제로는 대부분이 이제 보증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 금액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만 원, 46만 원, 56만 원. 요 기준으로 해서 뭐 특가 차량이다, 뭐 이렇게 특가 차량이다라고 홍보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개는 특판 견적을 내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특판이 뭐고 뭐 특가가 뭐고 선구매가 뭐고 핫세일이 뭐고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한번 해드릴 텐데 일단은 특가 차량은 특판 팀에서 그 견적을 내는 걸 특가라고 저는 이제 명명할게요. 그 다음에 선구매라고 하면은 각 캐피탈사들이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해놓고 대량으로 구매한 만큼 할인을 더 많이 받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 특방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K5도 이렇게 해서 비슷한 옵션으로 해서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런 선구매 차량들을 계약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뭐 색상이나 옵션 같은 거를 딱 정해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거를 고객님이 마음에 드시면 그걸로 픽을 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가장 노멀한 거, 뭐 어떻게 계약하든 이 정도 계약했으면 딱 괜찮은 금액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요거 그대로 계약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6월 24일이니까 7월이 되면 또 이제 견적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일단 6월 기준으로 이렇게 계약이 가능하다. 뭐 실제로 제가 뭐 계약을 이제 뭐 장기렌트 계약한 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뭐 5년 정도 됐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뭐 올라갈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할인 금액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대충 요 정도 생각해서 아 내가 K5 정도 생각한다 치면은 한 43만원에서 그냥 넉넉하게 한 45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 아까 저번에 그 K3 진행할 때는 한 35만원 정도 생각하면은 넉넉하게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K5는 한 45만원, 그러면 이제 나중에 K7 같은 경우는 55만원에 계약할 수 있겠죠. 진짜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는 이제 할인 금액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니까 대략적으로 K5는 45만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격표 봐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기렌트 견적까지 한번 진행했는데요, 이게 몇 분짜리로 편집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도록 하고요,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우리 그 밑에 질문 주시면 되겠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주치의 김 실장이었습니다.